되는데 지난주에를 못했습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엑스원에서 정해서 날짜를, 왜냐면 제가 목요일 날 원래 무료 방송이 정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제가 그냥 무조건 그 오전에 그 무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래서 화요일 날또 시장 마감 방송을 다른 사람하고 또 더블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아마 다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뭐 시장은 뭐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가고 있죠. 잠깐 보면 해외 시장은 지금 뭐 알다시피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 반도체 역시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반도체 계속 가고 있다. 장비주를 담아라. 물론 얘는 오늘 그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들고 간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잘라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또 샀는데 이게 오늘 뭐 노무 저기 문 대통령이 그 금강산 개발에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을 갔습니다. 우리는 뭐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이 아마 30%가 아니라 40% 정도 났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의원들은 자랑도 안 해요. 그냥 들고 있고, 그냥 들고 있어서 지금 아마 52% 났나요? 예, 52% 정도 났을 것으로 아마 알고 있고요. 가장 이제 오늘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은 일단 뭐 중소형주가 강한 장세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또 올라갔지.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중업주가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당연히 뭐 매물대에서 횡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횡보하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00의 중형주죠. 아, 대형주 003. 중형주는 뭐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중형주는 신고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형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소형주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그럼 대형주만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은 보면요. 코스닥은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강하게. 그럼 누가 이렇게 살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누가 사나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 보시죠. 자, 코스닥의 100 종목, 코스닥의 미들 종목 203 엄청 세죠. 제가 이미 계속해서 중소형주 가는 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소형주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코스닥 코스피 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대세 상승장에 갔을 때 001을 보면 2000 대형주를 한번 보시죠. 002가 대형주입니다. 2016년 그죠?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얼마큼 갔어요? 2017년에 11월 2일까지 대형주장이 가서 대세 상승장이 간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21선을 60일을 돌파하면서 주봉상, 또 만약에 주봉상 2016년이죠. 2016년에 주봉상에서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하고 나간다는 것을 대세 상승장이라 한다. 그죠? 그럼 대형주가 갔습니다. 대형주가 시가총액 대형주가 11월 2일까지 자그마치 대형주가 갔습니다. 대형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을 쳤죠. 추세 전환을 하기는 해도 별볼일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나갔어요? 그동안에 못 갔던 중형주 003.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뭐 각이나 했어요? 2016년에 바닥에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뭐 여기 11월까지 뭐 간 데가 있나요? 그죠? 간 것도 없죠. 박스권에서 놀았죠. 그 여기서부터 나간 거잖아요. 근데 곤두박질, 시장이 폭락하면서 곤두박질 쳤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 그죠? 굉장히 강하게 나가죠. 이걸 여러분이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답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또 소형주도 마찬가지요. 그죠? 소형주도. 제가 이미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중소형주 장이다. 그러니까 뭐 상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나죠. 대형주는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대형주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언제요? 10월 달.
저점을 찍고 나갔죠, 중소형주가. 그런데 대형주는 여기서부터 꺾였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어떻게요? 11월 2일 날 꺾여버렸잖아요. 그게 한없이 흘러내리는 거죠. 대형주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지금, 어떻게요? 완전히 주식 투자하기 싫죠. 전부 손실 나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주식을 보는 눈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지금 잘 잡아요. 왜 중소형주장이 더 가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잘 보시죠. 투자 집계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매매 종합을 가지고 개인들하고 일별 현황을 보자고요. 거래소, 금융 투자는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거래소를 예, 샀죠. 개장 7분가량 그죠?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럼 오늘 또또 주목할 만한 거꾸로 종목 시세 코스닥은 포착.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줄기차게 삽니다. 그런데 누굴 팔아요? 거래소는 또 줄기차게 팝니다. 그냥 줄기차게 팔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그냥 뭐, 그냥 팔다 샀다, 팔다 샀다, 맨날 팔다 샀다가 그냥 종 치는 거예요. 돈은 못 벌고.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래요. 그럼 개인들은 돈을 못 벌고. 누군가, 줄기차게 사는 외국인들은 돈 벌고. 코스피 줄기차게 사는 기관은 돈 벌고. 개인들만 돈을 털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자, 오늘 그래도 오늘 그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추수차 끝났다? 천만에요. 조정하고 또 나간다. 조정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조정을 못 참는 거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요? 아, 이제 끝났으니까 조정 들어가니까 다 잘라야 된다. 템플턴의 식군 잘랐을까요? 오늘 누가 나갔죠? 그동안에 못 나갔던 수소차와 전기차가 강하게 나가지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여기저기 상한가를 가면서 갑니다.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장이 가면서 강한 상승과 아울러. 그럼 여러분이 부실 종목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중소형주 샀으면 지금 수익이 짭짤하게 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든 그죠? 다른 종목이든 관계없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요?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인드를. 대세 상승으로 보고 강세 마인드로 가야 돈이 보인다. 그것이 이제 목요일 날 방송할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 그렇죠? 시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이 돼요? 아, 수소차 다 팔았나요? 한번 수소차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진다이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조정을 했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뭐, 미코. 그죠? 또, JNK 히터. 아이고, 이거 뭐야? 뉴로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서는구나. 그죠? 인지 컨트롤스. 그죠? 풍국 주죠. 다 사야 됩니까? 그죠? 다 사야 됩니까? 아니죠. 한두 종목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특히 강한 종목. 성창, 오토텍. 그럼 난뭘 들고 갈 거냐? 풍국주. 일단, 우리 산업. 어떤 걸 들고 갈 거냐는 거죠. 우리선 또 올라오죠.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죠. 그럼 여러분은 주식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주식이? 자, 주식을 잘 들어가요. 조정은 당연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를 봐봐요. 얼마나 멋있나요? 에코 프로. 끝났을까요? 또 나가죠. 그죠? 포스코, 오늘은 뭐 조정했나요? 포스코 캠텍. 그죠? 조정했네요. 대주 전자재료.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네? 끝났을까요? 안 끝난다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핵심은 뭐예요? 전기차와 지금, 그죠? 전기차와 수소차의 핵심은, 차값은 뭐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것도, 정부 지원금이 얼마요? 900만 원. 그죠? 그죠? 900만 원에 지방자치 지원금이 450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금.
그럼 수소차는 충전소가 작은 반면에 5분이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기차가 지금 충전 시간이 63km 기준인가요? 그래서 1시간 걸린대요. 그것을 단기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 그래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전고체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전해질을 갖다가 고체로 만드는 것을 전했기 이제 아직까지는 액체로 된 기업 저기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에 따라서 예, 폴리머냐 아니면 뭐라고 그러더라? 또 하나는 예.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프리스미틱 뭐 프리스미틱형이다. 그다음에 폴리머형이다. 똑같은 니켈로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예,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준을 잘 들고 가야 된다. 당연히 삼성 SDI는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다. 신고가. 템플턴 식구는 꾸준히 사서 들고 가는 거죠. 안 팔죠, 당연히요. LG화학, 어른, 너도 가냐? 예, LG화학. 여러분이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야 되는지,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수익이 커지니까. 여긴 하나가 더 있는 게 SK이노베이션 우선, SK이노베이션도 역시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세 종목 중에서 완성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똑같이, 지금 삼성 SDI는, 저기 어디죠?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에 BMW를 갖다가 납품하는 회사고, 또, LG화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벤츠 아니면 아우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납품하는 기업은 아우디에다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1조 얼마라고 그러던데 지금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은 지난번에 어디죠? 아우디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더라? 폭스바겐에다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죠. 그럼 이제 LG화학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익, 그럼 지금 반도체가 지금 장비주들은 많이 나갔죠. 하이니크 삼성전자가 쉬고 있는 동안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많이 올라갔죠.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우리 장비주로 샀어요. 실제로요. 예. 왜요? 더 많이 가니까 수익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언제부터 올라 반도체가? 아직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이게 1월 4일부터 막판에 하면서 올라갔죠. 수익이 얼마인가 봐. 그죠? 얼마요? 53%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일까요? 같은 1월 4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1월 4일 똑같이 했을 때 얼마 수익이에요? 예, 26%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딱 나오죠. 얘는 얼마 나갔을까요? 더 많이 나갔을까요? 22%뿐이 안 됩니다. 와, 누구야? 장비주.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추천할 때도 2015년 기업의 쌀을 살할 때 12월에 뭘 샀냐 하면 원익 IPS를 추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지 말고 140%까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2016년 여기서부터 나갈 때 바닥에서 나서 이거 140%뿐이 안 나갔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얼마 나갔을까요? 하이닉스는 24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나갔는데 이게 240% 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원익 IPS는 그럼 어떻게 나갔을까요? 원익 IPS는 우리가 사줬는데 제가 얼마 나갔냐면 270%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 그러면 당연히 장비주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다 반등을 해줬고요.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 추천했던 무림 PMP가 드디어 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뭔가 추세 전환을 하고 있죠. 60일을 올라타고요. 그게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 가서 샀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추천한 것은 여기 은봉에서 추천해줬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거 먹고 나와도 되는데 여기 가서 사더라고요. 개인들은. 주도주로 간다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두박질치죠. 다시 올라가네. 이젠 좋은 일이 벌어지나? 당연히 실적은 좋죠. 제가 이때 우리 살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중국의 폐휴지 수익 금지 조치를 내릴 때 이거 절호의 찬스다. 주도주 간다. 이만큼 나간 거예요. 얘만 그랬나? 신대양 재지 똑같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의 안목을 안다는 것은 2월달이죠. 2월까지는. 다시 내려왔다 또 나갔죠. 그럼 또 샀을까요? 여러분 또 샀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좋다면 사서 들고 가는 거죠. 실적이 나쁠까요?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전분기 받은 만은 못해요. 얘가 보면 지금 318억, 200몇억 나서 1200 얼마가 났는데 얘보단 못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상당히 200몇억이 나서 전년도 동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간다. 그럼 주가는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고 가야죠? 조금만 먹고 끝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 낸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수소차들이 반등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뭐죠? 뭐 EM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보험주를 얘기했었죠. 한번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보험주는 4.4분기 실적은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나? 헷갈린다. 그죠? 실적이 부진할 거다. 왜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니까 어떤 일을 벌리는 거죠?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 5%. 그 다음에 실비보험료 8%. 그 다음에 또 화재보험료. 이 보험료 3인방을 다 올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츠 화재가 신고가를 나가는 거예요. 예. 1.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신고가 이제 나가죠. 요새부터 계속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괜찮을까요? 실적 부진이라는데.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이 수익이 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안목을 가져가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면. 그죠?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간 종목은 상당히 많이 나갔죠.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안트로젠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산 자리입니다. 저 거짓말 없이 유료 헌들은 여기서 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카고 컨퍼런스 때문에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우린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또 내려갔습니다. 또 삽니다. 오늘 뻥 나갔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안 팔았나요? 전문가님 이거 수익 났는데 팔았을까요? 안 팝니다. 갈 길이 뭔데 왜 팔아요? 수익을 크게 먹어야죠. 저는 단타 전문가 아닙니다. 사서 큰 수익을 먹어. 이거 벌써 이만큼 났는데 잘랐나요? 안 잘랐습니다. 큰 수익을 먹어야지, 이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뻥뻥 나가는 종목이 한두 개야죠. 그죠? 계속 신고가 행진해. 중소형주 장이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나 이거 잘라야 돼요. 그래서 뭘 잘라요? 더 들고 가야지. 이게 어디서, 이 손절할까요? 뭔 손절해요? 이게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계속 신고가로. 이것이 템플턴의 방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서 수익을 대박을 먹어야지. 그죠? 몇 푼 잘라먹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한창이 이렇게 나갈 때는 조심을 하는 거죠. 갑자기 상한가를 나갔는데 이건 매수해서 한 50몇% 났는데요. 갑자기 상한가를 나면 내일 반지 어떻게 되냐. 그럼 내일도 또 나가면 어떡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면 어떡해요? 또 들고 가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거 여기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어떡해요? 안 빠지고 또 가면 계속 들고 가서 더 큰 수익을 먹어야죠.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못 가져가요. 갤럭시 S10 나오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제가 추천해서 계속해서 사서 오늘 좀 빠졌는데요. 지금 벌써 수익이 얼마인지 몰라요. 대충만 잡아도 벌써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샀으니까요. 그죠?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죠? 이렇게 들고 26%요. 안 파는거든요. 안 팝니다. 그래야 이게 큰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으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뭐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갤럭시 S10이 나가면서 파트론도 신고가 행진하면서 전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나왔죠. 아이고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만큼 나왔는데 대충만 해도 벌써 예 32%입니다. 안 팔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먹다가 끝낼까요? 더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꾸준히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전기차와 수소차가 뭐 다 나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EM코리아라든지 그죠? 다 이제 반등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EM코리아라든지 조정이 마무리 가는 게 아닌가 그죠? 조정이 마무리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서 더 큰 수익을 가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반도체가 나는 거 지난번에 어젠가요 제가 AP 시스템 한번 사보시죠. 어제 시황방송을 하면서 오늘 또 올라갔네요. 제가 지금 박스권에 매물대에 있으니까 그죠 한번 사보면 좋은 자리겠다.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 시황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 유튜브 방송을 안 보시는지 보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죠 좋은 자리다. 분할 매수로 특화하자.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한 번에 질르지만 말고 OLED 종목이니까 예, 매수해서 가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전기차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전기차의 부품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더 키울 때까지 잘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이제 내일 S10이 내일 발표인가요? 뭐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쨌든 그러면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갤럭시에서 수혜되는 종목이 대덕전자, 덕산네오록스, 그 다음에 옵트론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아모테 옵트론텍도 잘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옵트론 이런 것들이 가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 뭘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알고 여러분이 기업이 좋으면 꾸준히 보유하면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죠? 몇 푼 먹고 그냥 자르고 뭐 15% 뭐 7% 먹고 자르고 30% 먹고 자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템플턴은 가는 종목은 어떻게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보유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또 나갔나요? 신세계 인터가 이렇게 간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지금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차세대 먹거리가 뭘까? 그죠? 차세대 먹거리가 뭘까?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신세계 인터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계속 추가 매수 사준 거예요. 또 사라. 팔지 마라. 또 사라. 팔지 마라.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요. 이게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못 들고 가요. 이게 얼마나 간 거예요. 벌써 208% 나왔지. 그러니까 680% 뭐 그죠. 대주전자재로 630% 다 올라가 있습니다. X1에. 그죠. 630% 100% 수익 나도 문자를 안 올려요. 어제도 대주전자 뭐죠? 이거. 다 나와. 우리 유료. 전문가님 240% 났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조정받았는데, 어제. 아우, 전문가님 240% 났습니다. 그쵸. 뭐 좀, 글 좀 쓰라고 그러면 글을 안 써. 240% 났대잖아요.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투자로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이경나무 다 자르고요. 못 참합니다. 아유 전문가님 조정 들어오면 나 깽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수익 차렸습니다. 수익 차렸어요. 아 또 가네. 아 떨어지면 손절 그죠? 여기서 샀다가 아유 떨어지면 대 장대양봉에 올라갔다가 쫓아가서 샀는데 더 갈 줄 알고 샀더니 두루루 미끄러지니까 손절.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그죠? 흔들고 가고, 흔들고 가고, 흔들고 가고 또 나가는데. 아, 손절 안 한다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데, 그죠? 아, 난 몰라. 저점을 그냥 쭉 줄고서 그냥 갔어. 그랬더니 뭐요? 우리 연도에 240% 났습니다. 대본에 1위잖아요. 여러분은 투자를 이렇게 가셔야 큰 수익을 나는 겁니다. 수많은 당첨권 방송에서 이격 나니까 자르세요. 무슨 손절하세요. 이격 났으니까 자르세요. 손절하세요. 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들고 와서 240%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실 분들은 템플턴 방에 오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트레이더는 나는 직장 다녀서 트레이더는 못하니까 그래도 잘라먹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신분은 역시 가야 돼요. 봐요. 필라코리아도 봐요. 지금 수익이 얼마인가요? 안 팔았어요. 아직도요. 네. 이거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렸죠? 어떻게 보여줬어요? 이게 2월달에 평창올림픽에 영미를 보면서 기업 분석하고 매수 들어갔다. 또 사라. 제발 좀 더 사. 더 사. 괜찮으니까 더 사. 또 올라가죠.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 이때부터 산 거예요. 기업 분석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 기업 영업이익이 너무 좋고 영미가 광고를 뭐죠? 100억을 갖다 휠라에서 그 저기다 지원을 해줬다. 컬링 대표들한테. 그래서 옷을 보니까 전부 다 휠라를 갖다가 붙이고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템플턴은 우리 유료인데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수익이 벌써 196%가 나 있습니다. 뒤늦게 산 사람도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럼 어때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가는 거예요? 전기차가 또 나가야 돼. 수소차가 오늘 조정이 마무리돼서 가니까 여러분이 수소차 들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반도체가 가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사더라도 반도체 장비 정도, 주 정도는 하나 정도는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또 물론 오늘 뭐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빨리 열어준다. 북한을 뭐 위해서 경제적인 뭐 도움을 주겠다. 다 그래서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한창이 우리 종목을 뭐 저는 저희는 뭐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알고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테마를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 기업이 괜찮고 차트가 그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봐라 사봐 괜찮으니까 그랬다 오늘 뻥 나간 거예요. 그냥 57% 그죠 뭐 아난티도 뭐 사회 이사 임명 받을 때 짐 로저스가 예. 사회 이사를 받을 때 산 종목이 아닙니다. 어디서 샀냐 하면 여기서 샀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240%를 잘랐는데 제가 반만 자르고 또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 잘라버렸더라. 우리 이래. 아이 후회돼요.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아이 다 자른 게 오래요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먹은 거지 요거 수익 먹고 잘라버리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뭐 테마가 끝났다고 다 잘라버릴 때 템플턴 식구들은 자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더 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아, 테마가 끝났다는데 이게 조광아일이잖아요. 조광아일이 어떻게 테마 끝났어요.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 또 산 거예요. 또 샀어. 더 사라. 그랬더니 진짜 멋지게 수익 나왔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그죠? 좋은 기업을 들고 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가져간다면. 자, 내일은 일단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을 발표회를 하니까, 일단 수소 전기차는 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내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좀 더 수익으로 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매각하지 말고 비중 지켜서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그 EM텍이라는 전자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이 안트로젠을 140억을 투자하는 바람에 오늘도 또 나갔죠. 이런 것이 안트로젠에서 오늘 강하게 또 나왔습니다. 어제 그죠? 어제 EM텍에서 140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여기다가 그러면서 나간 겁니다.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오 종목도 우리가 산 종목이 레고 캠바이오
안 팔았거든요. 또 나가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 또 하나가 한올바이오는 뭐 수익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팔질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한 건데요. 여기까지 여기서도 매수했어요. 여기서도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또 사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이렇게 나갔는데 아직도 가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뭐 팔고 사고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죠? 손절 안 합니다. 거의. 만약에 템플턴이 실수를 해서 그죠? 부실 종목을 추천했다든지 또 우리 유료원이 들고 온 종목이 부실 종목일 때는 그럴 때는 자르는 그 손절하는 게 맞지만 좋은 종목, 이 기업이 자체로 보면 바이오 종목이지만 돈을 꾸준히 벌고 가는 종목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니까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대충만 봐도 여러분이 상상해도 지금 수익이 얼마나 갔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또 샀으니까 이게 벌써 200%가 넘었어요. 근데 안 팔잖아요. 그죠? 또 요즘에 나가는 종목이 또 이렇게 안트로젠이 나, 그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서 컨퍼런스에서 만약 기술 수출하면 또 나가겠죠.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뭐 OLED 종목이 나간다 그러면 AP 시스템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박스권이니까 한번 사봐도 좋겠다. 그죠? 박스권에 딱 걸렸으니까 사보기 좋은 자리다. 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저녁 방송이 항상 있어서 요즘엔 유튜브 방송 금요일 날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보통 이제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해드리니까 참고 삼아서 금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마 저 보이한테 종을 눌러들어 이게 아마 종을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이 이건데요. 예, 구독을 누르시고 종을 누르면 금요일 날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금요일 날 또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와서 질문하시고 그랬으면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